반갑습니다. 저는 민주당 김종훈 의원입니다. 오늘은 코웨이 노동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코웨이 하면 여러분들도 너무나 생활 속에서 또 잘 접하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이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정수기, 비대, 공기청정기 등 가전제품을 설치 또는 수리하시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코웨이는 생활 가전업체 1위 기업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노동자들의 노력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고 또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코웨이가 움직임으로 내각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구조적 이야기가 오고 갈 것이고 노동자들은 생명과도 같은 일자리를 위협받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업계 1위를 만드는 함께온 노동자들은 그 매각 절차나 진행 과정은 전혀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조차 되고 있는 것이 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기업이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 없기에 이분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겠다고 이렇게 찾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가볍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비스의 강규현 위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코웨이 이용수 위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SK 매직 서비스 노동자 이현철 위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요 간부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세 분의 말씀을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서비스연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규혁입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가 청호 라이스 문제로 이 자리에 이제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코웨이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기업들이 수시로 기업 인수합병 M&A가 일어나고 합니다. 되짚어보면은 웅진그룹이 경영 실패로 인해서 웅진그룹의 가장 알짜 회사라고 평가했던 코웨이를 매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매각 때도 매각이 순전하게 이 투기 자본이 아니고 온전하게 기업을 인수해서 건강하게 운영하는 기업으로의 기업 매각들을 노동자들은 원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당시에 아시아 태평양에서 가장 크다는 MBK 파트너스로 코웨이가 매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매각됐을 때 많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노동자들은 결국은 본인들이 이익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쭉 다 이제 뺏어가고 또 재매각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MBK가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MBK는 사상 최대의 배당금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 이 보도자료에 나와 있듯이 일반 기업들이 상상할 수 없는 비율로 배당금을 갖고 가면서 본인들이 인수했었던 금액들을 이미 다 회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다시 매각 시장에 내놓으면서 웅진으로 다시 이제 되팔게 되면서 다시 또 차액이 1조 이상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MBK의 결국은 이 머니게임에 그 안에 있는 우리 노동자들은 멍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MBK가 갖고 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 노동자들의 처우는 단 10원도 오른 기억이 없는 겁니다. 업계 1위의 코웨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 안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딜크로징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까지 안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동안 고생했다라는 매각 위로금조차 단 10원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전형적인 먹튀 자본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웅진에서 코웨이를 인수하는데 인수금액의 80%가 빚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저희는 뭐 한 30% 40% 정도의 빚은 들어봤어도 자기 자본 20%를 갖고 코웨이를 인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수 후의 광경은 눈에 보듯 뻔합니다. 결국은 그 빚을 상환하기 위해서 쥐어찰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근로조건 저하로 연결될 것이고 구조조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저희 노동조합의 판단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 노동조합은
이 우리 코에이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을 했고 우리 정상적인 직원이다라고 이미 소속을 낸 바가 있습니다. 많은 판례를 비추어 보면은 코에이에 있는 특수한 노동자들은 정상적인 노동자라고 판결날 확률이 높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MBK는 바로 본인들은 뜨거운 감자기 때문에 서둘러서 매각 시장으로 내놨다고 저희 보고 있는 것이고 웅진이 과연 이걸 해결할 능력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를 빌어서 요구하는 것들은 자명합니다. MBK가 그동안 우리 코에이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과 땀에 대한 대가들을 당당히 정상적으로 치르고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앞으로 곧 이제 인수 주체가 될 옹진과는 노사가 머리를 맞대서 상식적으로 건전한 노사관계를 서로 만들어서 코에이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로 빠르게 정상화를 하는데 우리도 협조할 의향이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비정상적인 구조조정으로 내몰면은 우리 노동조합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 들어서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원아이스 노동조합 위원장 이도철입니다. 청원아이스는 정규직 전환이라는 명목 아래 나이스 엔진이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설치, 수리 노동자들을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청원아이스에서 근무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신입으로 입사 요구하고 차량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이 한 개의 회사에 두 개의 정규직을 만들어 차별하고 있습니다. 임금 고조뿐만 아니라 회사의 업무를 보는데 회사에서 차량 제공도 하지 않고 설치, 수리 노동자의 차량을 이용해서 업무를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들어가는 일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은 다만 총무뿐만 아니라 여기에 지금 현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코에이 설치 기사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코에이뿐만 아니라 현재 가전, 설치, 수리 노동자들의 이렇게 열악한 문제는 기업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차원이나 아니면은 그 정치권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만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 가전서비스 노동조합 공동위원장 이현철입니다. 저희도 코에이 설치 서비스 노동자들처럼 같은 일을 하고 있고 열악한 환경에 놓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한 노동조합입니다. 코에이 생활가전 업계의 1위 신화의 주인공은 주주가 아닌 고객 접점의 현장에서 일하는 CS 닥터와 코디라고 불리는 특수고용 노동자들로서 노력의 결과물로 만들어낸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용의 형태만 특수고용직이지 실제 회사의 지시감독을 받고 있는 상시 근로자이지만 그들의 노동환경은 일하다 다쳐도 아무런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 매각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습니다. MBK와 코에이 웅진 경영진은 CS 닥터들의 요구를 무시하지 말고 노동조합과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고용 안정을 위한 단체 교섭에 임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웅진코에이 CS닥터 노조위원장 이응수입니다. 경영실패로 2013년 코에이를 매각한 웅진은 다시 코에이 인수를 위해 2조 원에 가까운 자금을 무리하게 조달했으며 이 중 1조 6천억 원이 외부에서 빌려온 자본입니다. 웅진싱크빅이
코웨이 지분의 22%를 인수시 부채 비율은 247%에 이르고 지분의 27%를 인수시에는 부채 비율이 330%나 되므로 향후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결국 웅진싱크빅은 천문학적인 인수금 빚을 갚기 위하여 코웨이 당기순이익의 대부분을 고배당으로 가져갈 것이며 따라서 회사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여력이 없고 회사를 발전시켜온 저희 설치 수리 서비스 노동자의 직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도 후퇴할 우려가 큽니다. 한편 MBK는 매년 2천억 원 이상의 배당금을 코웨이 주식 매각 차익 등으로 총 1조 원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런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MBK로 매각된 이후 설치 수리 서비스 노동자들은 실질 임금 상승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또한 사측은 매각을 앞두고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제품 AS 발생 건수를 줄이려는 지침을 내려서 고객에겐 불편을 초래하고 설치 서비스 노동자들은 공짜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을 발생시켰습니다. 게다가 개인평가 제도를 통해 내부 갈등까지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무거운 제품, 의료관리기, 안마의자, 반신욕기, 매트리스 이동 취급하게 되면 반복적인 업무로 인하여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손목터널 증후군 등 질환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재해로 출근조차 하지 못하는 CS 닥터들에게 자진 퇴사를 강요하는 비인간적인 태도로 노동자를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MBK는 회사의 남은 이익마저 배당으로 쓸어가고 있습니다. 피땀 흘린 노력으로 생활가전업계 1위를 달성시킨 직원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없고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할 기초적인 권리조차도 외면한 채 먹튀 행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웨이는 임직원 및 자회사의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들의 헌신과 희생, 고객의 사랑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기업은 주주의 노력만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며 기업의 운명을 주주의 뜻대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매각 과정에는 노동조합의 참여와 임직원의 고용과 근로조건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코웨이에서 CS닥터라 불리는 제품 설치 서비스 노동자들은 이러한 부당함을 시정하고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찾고자 2019년 2월 9일 노동조합을 결성하였고 현재 조합원은 1,500명에 달합니다. 코웨이 성장의 주역인 코웨이 CS닥터 노동조합은 1,500 조합원 및 임직원을 대표해서 MBK, 코웨이, 웅진 모두에게 아래 요구안을 제시합니다. 하나, 회사는 코웨이 CS닥터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매각에 따른 고용안정협약서 체결 등에 관한 단체 교섭에 즉각 이임한다. 둘, 코웨이는 CS닥터들을 특수고용노동자가 아닌 직접 고용노동자로서 지위를 인정하고 각종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지불한다. 셋, 회사는 회사 발전 전망을 제시하고 매년 사업계획서 작성 시 조합과 성실히 협의한다. 향후 3년간 총 매출액 평균의 최소 2%를 기술교육, 신규 투자 및 인력 확충을 위하여 투자한다. 넷, 회사는 CS닥터를 비롯한 전 직원의 고용, 노동 조건, 계약 관계 등 기존 권리를 승계한다. 다섯, 회사는 근로조건 변경 시 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불이익을 불이익한 변경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합의 동의권을 인정한다. 여섯, 코웨이 매각 관련 시틱 인베스트먼트와 한국투자증권의 투자금액 및 투자조건, MBK의 남은 권리 여부 등에 대해 노동조합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일곱, 코웨이를 통해 고배당 매각 차익 등으로 1조 원의 수익을 올린 MBK는 수익의 10%를 CS 닥터들에게 분배한다. 이상의 요구에 대해서 MBK와 공진, 코웨이 측은 오늘 3월 19일까지 답변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요구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코웨이 CS 닥터 노동조합은 동종업계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MBK자본 먹튀 문제 무리한 빚더미 경영의 공진 대응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예, 업계의 동종업계 1위 달성하기까지 많은 노동자들의 노력과 땀의 결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모품 취급을 할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또 매각 과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절차적 문제까지 함께 성실히 협의하고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것이 기본적으로 최소한 상식이고 기본 이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좀 귀담아 들어주시고 우리 기자 선생님들의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